번째는 토성. 토성은 뭐냐면 아까 목성은 우리한테 어느 곳에 성장할 건지를 그 가르쳐주는 별이에요. 그런데 토성은 훈련관이에요. 훈련관. 조교. 우리한테 시련을 줘요. 그래서 보면은 한계와 그 한계의 극복을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훈련관. 훈련관이에요. 훈련관. 조교. 훈련관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에서의 그 가장 힘든 영역이 이 토성 영역이에요. 그러면 토성 영역은 뭐냐면 내 인생의 컴플렉스예요. 토성 뭔지 한번 다 봐보세요. 어떤 별자리에 들어가는지. 개자리. 토성 개자리. 물고기 자리. 쌍둥이. 황소. 뭐냐면 이제 토성이 아까 개자리 누가 개자리였어요? 개자리는요 가족이 나의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항상 가족 때문에 내가 뭐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토성은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숙제예요. 숙제. 쌍둥이 자리는요 뭐가 또 숙제냐면 컴플렉스냐면 뭔가 쌍둥이 자리 자체가 뭔가 정보성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가볍게 얘기하는 거가 나의 컴플렉스예요. 물고기 자리는 물고기 자리 성향 자체가 종교성이거든요.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는 해. 근데 봉사하고 나서 아 내가 이거를 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물고기 자리 성향이에요. 양자리는 자신감 부족이에요. 내가 자신감을 회복해야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세요. 실장님은 무조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봉사해라.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은총이 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야. 토성이 억압하거든요. 나를 억압해요. 그 영역에서 나를 억압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그죠? 원래 토성 자체가 긍정의 별이 아니에요. 부정의 별이에요. 황소는요, 나는 소유한 게 없어. 난 너무 재물이 없어. 난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황소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을 느껴야만 내가 행복해요. 소유욕이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통장에 차곡차곡 돈 쌓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토성은 언제 극복이 되냐면요. 20대에는 토성 극복이 안 돼요. 이게 장인의 별이야, 장인. 장인 몇 년 정도 돼야 돼요? 내가 약 장인이 되려면 최소 30년 동안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대부터 해서 50대 중반이 넘어가야 이제 토성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죠. 다 토성 숙제 하실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동안 인생을 착실히 살아왔다. 그럼 토성 숙제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20대들은요 지금부터 나의 토성 숙제를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처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황소 자리가 20대부터 차곡차곡 돈을 안 쌓아놓고 내 직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돈을 펑펑펑 썼어. 그러면 5, 60대 내 인생의 노후가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안 그럴 것 같아.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왜냐하면 황소자리들이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통장 비어있으면 힘들어해요. 그런 건 있어요. 네. 있으면 그걸 안 써도 그냥 있다는 자체로 그냥 행복감이 있어. 그렇죠. 남한테 앞에서 안 쓰고 있어도 네. 난 안 써도 너보다 더 많다. 그게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성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염소 자리 들어가신 분 계세요? 염소 자리가 토성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소 자리. 그리고 공전주기가 29년인데
토성은요, 29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시련을 줘요. 큰 시련. 그런데, 예. 그리고 토성 영역이 있는 곳은 다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데, 내가 태어난 곳 있죠. 토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만나는 게 29년에 한 번 와요. 그래서 인생에서 29,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때쯤 되면요, 얼굴이 다 죽을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30살쯤 되면, 내가 앞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할 때예요. 그래서 29살, 30살이 되면은요, 전부 다 내 그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 전부 다 막 그, 네, 그 나이가 이 나이예요. 그 다음에 언제 오겠어요? 이제 29년 후가 오니까 50대 후반에 와요. 60살 되기 전에 50대 후반에 오는데, 이 50대 후반에 오는 토성은요, 그나마 한 번 토성을 겪었잖아요. 저기 29살 때 겪었기 때문에 29, 30, 31살 이때 겪거든요. 이미 이제 몸에 배었어. 장인의 별이잖아. 그리고 내가 착실히 살아왔어. 삶의 안정을 줘요. 그때 되면. 그래서 토성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영역에서 반드시 극복을 해라. 토성 무슨 자리예요? 똑같네.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은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젊어서의 저기는 황소 자리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통장에 쌓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들어온 돈은 내 인생에 투자를 해라. 내가 내 자신이 통장인 거야. 나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50대 후반, 특히 50대 후반은 아니고요, 거의 40대 후반에 내 인생에서 그게 토대가 돼서 내가 삶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요 나이에 통장에 쌓아놓으면 그 돈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원 생기잖아요. 동네에다 슈퍼를 다 데리고 돈이 모자라서 전화 와요. 슈퍼 아줌마가 모자라서, 예인이 오늘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돈 모자라서. 그럼 제가 따진대요. 밑에 애들 50% 할인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근데 원래 토성이 말을 안 해도, 토성의 컴플렉스는요, 남한테 말하지 않는 컴플렉스예요. 아무도 모르는 컴플렉스예요. 친구 간에도 모르는 컴플렉스예요. 가족도 모르는 컴플렉스예요. 그러면 지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야. 나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원래 내가 물질에 대한 소유가 있는데 그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게 있어도 부족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는데, 이 나이에 지금 단순하게 통장에 돈을 넣기 위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금 토성은요, 같은 연령대는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2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한 사인이 2년 반 정도예요. 그럼 내 친구들도 토성이 다 같아요. 그 한, 그 저기 최소한 2살에서 3살 사이는요, 토성이 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주변은요, 친구나 그 앞뒤로는 전부 황소자리예요. 그런데 본인만 알고 있다 그랬잖아.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얘기해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예요. 너도 이런 이런 거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면 다음에 알아요. 그럼 여기 친구도 근처에 다 이제 그 친구들 또래들이 그걸 느껴. 그러면 직업에 대한 고민도 할 거라는 거지. 내가 앞으로 뭐를 먹고 살고 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황소 자리가 그거거든요. 안정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안정.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안정이에요. 삶의 안정. 그런데 황소 자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질, 소유. 그거라고 생각해요. 황소 자리. 그런데 저 선생님은, 이제 실장님은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 자리. 정신적인 안정이 돼야 내가 평화로워요. 개자리? 개자리는 가족이 평화로워야 내가 안정이 돼.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첫 번째 키워드가 인내심이죠. 인내죠. 토성은요, 끊임없는 인내심을 요구해, 나한테. 내가 가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인내심을 해야 돼. 그걸 요구해. 자제심, 극기, 제한, 한계, 장애, 야망, 책임감. 나한테 책임감을 줘요. 기획력, 기획을 잘해요. 토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 구조가 안 되어 있는 회사에 가서요, 그 구조 다 만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여기 구조, 토대, 오래된 것. 그래서 토성이 전통이에요. 전통. 전통과 관련된 거고요. 시간. 토성은요, 반드시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져요. 나한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인생에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 그럼 뭐야?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요걸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인생에서 항상 내가 뭔가를 숙제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자. 토성은요, 아버지를 또 뜻해요. 원래 태양도 아버지였죠. 그런데 토성도 아버지예요. 그리고요, 권위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여자들이야. 나의 권위자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의 시어머니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기능인데, 세턴은 우리가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어떤 책임을 어떤 식으로 떠받고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삶의 한계를 정하고 규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세턴이 있는 자리는 보통 우리가 확실한 토대를 쌓고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영역이다. 하지만 한계를 정하는 벽과 울타리가 있어야 집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턴은 상징되는 책임과 의무와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세턴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차트에서 이제 별자리를 보러 와요. 그런 세턴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나만의 콤플렉스잖아. 그걸 다 공감을 해요. 세턴에 대한 걸 얘기해 주면.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나이대에 다 느끼는 거더라고. 세턴이 있는 영역이 내가 느끼는 컴플렉스이고 내가 해야 될 숙제고요. 내가 한계를 느끼는 곳이에요. 그 영역에서 내가 느끼는데 세턴이 잘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10번과 11번이 자기 집이에요. 여기 10번과 11번에 세턴이 들어갔다. 그러면 잘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도도 봐요. 그러니까 많이 봐. 이거 하나는 안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지표로 세턴이 염소자리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의 문제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그리고 세턴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요. 인내심이 엄청 강해서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염소자리 세턴이 들어갔다. 그 사람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면 인내심 있게 그거를 기다려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목성과 토성이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아까 얘기한 목성 있었잖아요. 우리 앞전에 한 목성하고 지금 얘기한 토성이 서로 한 쌍이에요. 얘네 둘이. 그래서 목성만 잘 들어가면 지르기만 하고요. 토성은 잘 들어갔는데 목성이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 벌리질 못해요. 그냥 자기 있는 거 가지고만 살고요. 누가 그래? 아,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했는데 남편이 벌리는 거 싫어해. 그냥 있는 거 갖고 만족하고 살아. 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이 막 평당 몇백만 원씩 올라버려. 그분들은 벌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적절히 배열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저는 이게
움츠러들면 양팽을 안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잘 맞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럼 조화가 잘 이루어져. 근데 선생님 자체는 양자리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도전을 안 하세요. 안정을 추구하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도전, 내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도전하시면 거기에서 극복이 돼서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저기 목성하고 토성이 이루어 놓으면 그 나중에 이제 크게 내 생활 자체가 안정이 돼요. 두개 극복하셔야죠. 토성의 숙제는 반드시 있다예요. 그런데 반드시 토성은요 또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극복하면 반드시 열매를 줘요. 그게 토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토성으로 이룬 거는요, 토성으로 이룬 거는요, 절대로 외부에서 침입을 못 해요. 그게 외부 침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도 내 생활 영역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토성 말고 천의 명으로 이룬 거는요, 부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천의 명으로 이룬 거, 로또. 우리 로또, 천의 명으로 해서 로또 당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의 명으로 망해요. 그런데 토성으로 이룬 부는요, 내 토성으로 이룬 부는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직업에 튼튼하게 했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나 실력이잖아. 내 실력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토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성이 반드시 열매를 준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토성 역할은. 그런데 불의 성향이 강한 분들 계시죠? 여기 의외로 또 불 많거든요. 불의 성향들은요, 나 그거 열매 싫어. 그냥 내가 지금이 행복한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유산상속 줄 게 많은데 그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필요 없어. 지금이 행복한 게 나한테 좋아. 그런데 토성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요, 참아요. 끝까지 참아. 그래서 토성적인 아이와 목성적인 아이가 있다. 그러면 토성적인 아이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해요. 그래서 키우기는 좋아요. 왜? 애어른이거든. 그런데 그 목성적인 아이는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도 해요. 걔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엄마가 억압을 주면 억압을 줄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자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목성적인 아이인지 토성적인 아이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녀 교육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저기 토성적인 아이는 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안 하겠지. 그런데 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성적인 애들은요, 그냥 말을 해. 천방지축이어도 말을 하니까 알아, 엄마가. 또 그 장단점이 있어요.